주의 아침에도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함으로 또 일주일 동안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빛에 계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임하신 성령께서 각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에게도 CD를 드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이 말씀 안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말씀을 행할 때 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1절부터 너는 흠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소나 양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완전히 이제는 뭐 썩어가지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전부 자기들이 쓰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이 아니고 말라기 3장입니다. 7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윤례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십일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정말 몹쓸 것들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따로 떼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다니면서 많은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욕심으로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좋은 것으로 먼저 떼어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하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마찬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르고 또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들 안에서 너희 가운데 만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거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하여 그 사실이 네게 알려져 네가 그것을 듣고 부지런히 조사했더니 보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일 곧 그러한 가증함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것이 확인되면 너는 악한 일을 포함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네 성문들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를 죽일 때에는 그에게 먼저 그 증인들이 손을 댈 것이요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아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기도 하죠.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가톨릭을 만들 때 바벨론 종교와 이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가게 되면은 태양과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태양 속에 새를 그려가지고요. 새를 그려가지고 보세요. 이 새라는 것이 결국 비둘기 같은 형상이죠. 이게 성령의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비둘기 형상에 새를 만들어가지고 태양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연합을 한 거죠, 그게. 에?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태양 아닙니까? 의의 태양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태양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옛날 그 수도사를 보게 되면은 머리 위를 동그랗게 이게 밀어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보여요. 이 태양의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로만 칼라를 해가지고 이 셔츠를 입는데 이 동그란 칼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어요. 지금 보면 사제들이 로만 칼라를 그걸 입혔습니까? 그걸 입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일월 성신을 섬기면은 증인이 있으면은 그를 죽이라고,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류하는 거죠. 올 때까지 보류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게 되면은 결국 그 큰 바벨론 저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구약 시대에는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면은 그것을 본 사람이 돌로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서 돌로 쳐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가늠하고 그래도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왜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그런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산이 무너지고 막 바위돌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막 도망다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율법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1월 성신을 섬길 때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 그때 그렇게 되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옛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할 때 그 원수 군대들이 말이죠. 원수 군대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돌덩이가 내려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돌덩이가.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보면은 중계를 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 가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세 증인.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 당한다. 또 그 다음에 디모데 목회 사신을 보게 되면은 이 장로들, 이 목회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도 증인이 있어야만 결국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가 판명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법에도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씩 짝을 전하는 게 뭔가 하면 두 증인이 나가는 거예요. 두 증인.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럴 때 나는 믿지 않겠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심판 때에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물어보죠. 주님이 증인한테 이 사람이 믿었냐 안 믿었냐. 이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증인을 서주는 증인이다. 우리가 그래서 증인. 너희가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신명기 17장 8절부터 보면 네 성문들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구타하여 네가 재판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윈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와서 물으라. 그래야면 그들이 네게 재판에 대한 판결을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네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친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네게 말해줄 재판에 따라 네가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네게 보여줄 판결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주제넘게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더 이상 주제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권위에 순종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위. 이게 영적 권위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를 줬습니다. 아론은 돕는 자죠. 모세에게 그 왕적인 재판관에 들어간 권위를 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제넘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세가 흑인 여자고,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죠. 그렇게 하니까
미리암이 막 그냥 졸아가면서 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렇게 했죠. 그 권위의 조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아 자기가 볼 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비록 잘못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해야 되는데 모세 아 미리암이 주제 넘게 결국 거기에 끼어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면 야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아 이따가 와야지 금방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법을 만들어서도 그 법을 시행할 때 항상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성 밖에 아, 문둥병에 걸려있다가 결국 회복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고라당 아비람의 무리들 야 너만 주의 종이냐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아, 하나님 저와 저들 사이에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 불러와라 불러와라 어? 성막 쪽으로 불러와라 이렇게 서 있는데 모세도 있고 그들도 서 있는데 그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땅이 입을 열어 가지고 거기서 불이 확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채로 채워서 지옥불로 끌고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넘게 사람이 주제넘게 행하여 주노의 하나님 앞에 섬기려. 주제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까? 주제넘은 거예요. 판단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막 판단하고 뭐 그냥 들쳐내고 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말이죠.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주의 종이 어떤 음행도 안 했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또 장로들이 그걸 듣고 목사를 안 믿고 그 여성을 믿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제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린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들이 끌어내리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 보세요. 주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어? 돌로 치니까 그러니까,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남을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속으로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음행하였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어? 그 하나님께 맡겨야지. 주제 넘게. 주제 넘은 거죠. 어?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의적인 멱살을 붙잡고 말이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에 아무리 자기들이 볼 때 그 종이 연약해 보이고 종이 좀 못난 것 같이 보이고 그럴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주제 넘단 말이나 이 성경에. 주제 넘게 행하여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에 내가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어 죽인다 죽인다 그러죠. 죽인다. 안 죽거든요. 당장 안 죽거든. 이거 입법 시대가 아니니까 안 죽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보세요. 어떻게 되나.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지금 뭐 혼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에 치리가 있었어요. 누가 잘못하면은 꼭 교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근신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러면 다 기어나가죠. 여기만 교회냐 그러죠? 옛날 저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른 교회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요. 그저 교회에서 주시는 목자가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새김질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한번 듣지 말고 새김질해라. 이 묵상하는 게 새김질이거든요. 그러면 주야 법을 즐거워야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 신기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거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뭐 남의 일에 챙겨놓은 게 많이 하는지. 그 안 좋은 일에는 뭐 세상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변떡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선악과 먹은 죄입니다. 선과 악. 나는 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좋다. 선악과 먹은 거예요. 바로. 에?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14절.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참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 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을 세우라는 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왜냐면 사무엘이 사실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은 사무엘이 그 당시에 그 모세처럼 재판하는 왕이었다고요. 재판관은 결국엔 사사로 됐는데 근데 왕을 세워달라면 뭐죠? 그 사무엘을 보는 게 아닙니까? 아 왜 그런가 하면 네 아들 둘이 있는데 네 아들들 보니까 너를 이어서 그때는 이게 세습이 됐거든요. 제사장도 그렇고 재판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어? 자격 있는 왕을 세워달라. 아 그 사무엘이 슬퍼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저도 회사 다닐 때 누가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들쳐내고 고자질하고 막 그래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 사람들이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왕을 세울 걸 아시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고 반드시 유대인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소위 그래서 이민 온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 자격이 뭐죠? 와스프라 가지고 white 뭐죠? 어? 와스프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백인 중, 앵글로색슨 백인 중에서 프로테스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야, 이렇게 미국이 전통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네 형제들 가운데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제 가운데, 네 형제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보면 옛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걸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하나 이루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믿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된 일을 훤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라는 게 뭐죠?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순종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를 입증해. 내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우린 지옥은 안 가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도 받기도 하고 책망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결국 다 일을 불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우리가 한 일을 쌓아놓고 불로 시험해서 불에 타면 다 없어지는 거고 불에 안 타고 있으면 그대로 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규칙대로 경기해야 돼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어도 나중에 약물 투입한 것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칙이 어긋나니까 그 메달이 탈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사역이란 말 있죠. 사역이란 말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 또 선교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 하여튼 일을 좋아해. 그렇게 죽으라고 일한 걸 좋아해. 어? 아람을 닮아가지고 죽으라고 땀 흘려가지고 그냥 지질이 고생해야만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내 먹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차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너에게 혼의 쉼을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 아유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 뭐가 힘들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쉬는데. 남들이 보면 힘들 것 같죠?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힘들기는커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안에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내 모든 약한 거 보였까 궁핍과 박해와 공격을 내가 그리스도로서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며.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뭐죠 이게? 구원받은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없어. 아 돈이 있으면 기쁠 줄 알아요? 교회 건물이 멋지면 기쁠 줄 알아요? 교회 재정이 좋아도 기쁨이 뭐가 기뻐요? 골치만 아프지.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고 건물도 없고 재정도 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왜 교회가 싸워요? 다 돈 때문에 건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목사들하고 아 목사님 왜 이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뭐 쓸 돈이 있었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나는. 너무 편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24년이 지난 겁니다. 24년. 그래서 야,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하고 인터넷만 할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좀 전해될 텐데 누구에게 전할까? 기도를 뚝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 또 어느 저 신학교 가가지고 말이야 너희 새신자의 교육 좀 교육시켜라. 그 신학생들 다 비자 받으러 온 것들이지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거기 연락을 했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이 환영한다 그러더라고. 하긴 해서 9월 달부터 한 70명 된대. 비자 받으러 온 사람이 70명 된대. 그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인도하는 거야. 이거 희한하게 인도하는 거야. 옛날에 그 비자 팔아먹다가 어느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 되니까 이 어디 가서 또 신학교에 입학해야만 비자 줄 거 아니야? 그 내가 아는 신학교가 그거 주는 데거든. 그 신학교 총장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아 목사님은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맨날 여기 와가지고 금요일마다 어떤 때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아 그러더니 말이죠 결국은 그런 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대. 아 한국만 영어로도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번역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번역을 최신자 교육을 번역해야 된다고. 이 제목이 뭐냐면은 구원으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게 우리 새신자 교육 교자가 말이죠. 다 나눠주면 한 백몇십 번 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치고 도망했는지 여기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백몇십 개를 내줬거든.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로 도망간 거야 다? 탈령한 거지 탈령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왕으로 세우긴 세우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왕보고 뭐라고 하면 절대 왕은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아라.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거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 옛날 몽고에 있는 징기스칸이 말 가지고 결국 세계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말이 나라의 국력이야, 국력. 그러니까 왕복은 너 절대 말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말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려는 그 욕심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말이나 말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뭐죠? 요즘 말하면 돈 많으면 힘이 날 것 같죠? 돈 많이 쌓아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다 이게 통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많은 말을 번식시키지 말고 또 그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면 어떻게 돼요? 어?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살려면 어떻게 돼?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사오게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해야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지금 다 잘리죠 요즘에.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주의 종은요 말씀만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문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저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말씀을 증거할 테니 다른 거 좋습니다. 그저 먹고 살만 하면 되고요. 그저 몸만 건강해 주시고 이빨만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이빨이 세면은 말을 못하니까 나 이런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어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때그때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러다 24년 지나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바라볼 것도 내가 뭐 개혁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개혁을 할지라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루하루 살면 돼. 하루하루. 아이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온 지 지금 31년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미국 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살다가 20년 지나면 이제 90살은 넘는데 말이죠. 그 할 때 가더라도 어떤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냥 마약하고 그냥 선교사들이 말이지 마약하고 술 처먹고 막 그냥 예수민 사람 막 그냥 핍박하다가 아이고 이래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게 사람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저기 기도하는 데 가자 그러더니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나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 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나주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글쎄 자기 하늘에 올라와 있더래. 혼이 쑥 빠져나간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야. 아니 혼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내 혼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네. 어? 아프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의 혼이 다 우리입니다. 이거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혼이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아 지옥에 가보니까 사람도 살을 100개 내는데 말이죠. 아 아프다 그러는데 아니 혼이 무슨 아파 몸을 썩었는데 이 아프고 뭐 보고 그래 저 혼이 보고 혼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껍데기 가죽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젊은이를 하나 택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자하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하고 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버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불꽃에 고민하잖아. 아니 죽었는데 무슨 불꽃에 고민을 해? 혼이 뭐? 혼은 안 타거든. 이건 타지만 육신은 타지만 안 타는데 이 모든 감각은 그대로 있거든.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면서 입을 가지고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좀 시켜준대. 여기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 죽은 사람이?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혼이 뭔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처바르고 그냥 땡기고 말이죠. 뭐 그냥 땡겨가지고 배꼽이 그냥 위에 올라갈 정도로 막 땡기고 말이죠. 이게 바보들이야 바보. 한국 보세요. 여자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성형수술 가지고. 껍데기 가죽을 그렇게 하면 뭐할 거예요 그게.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관하기를 강관하라. 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예? 혼이 살아있는 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님 만나잖아요. 바로 영광의 주님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들을 저기 이집트로 보내지 말아라. 근데 요즘 뭐라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라. 작정 헌금하라. 아이고, 참 그래도 잘 들은 사람들이. 돈도 없는 사람이 작정 안 하면 잘 써네. 서운한 것을 갚지 않은 뭐 또 이렇게 겁을 주니까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이집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와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금 떼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안 해요. 절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17절부터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상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 자손이 그의 왕국에서 자기 딸들을 늘리게 되리라. 사도베드로 뭐라 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신약시대에 거듭난 종교들은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일왕국 때 왕이 되어가지고 또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때문에 이 왕이 될 사람은 절대로 재산을 늘리지 말아야 된다. 어? 재산을 늘리지 말아야 된다. 또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된다. 몰몬교 아내 많이 두면 이해가 안 가요. 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오늘 구름대까지 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재산으로 살 사람인가?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기가 막히게 들으시면 돼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예 왕이 오는 걸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왕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주님이 천년왕국 세운다는 건 이거 이단이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 춘향이도 이단을 기다렸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인데 뭐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아버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바벨에서 나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왔잖아요. 아 와보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그냥 이방 여자를 며느리를 드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막 기가 막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 기가 막히니까 니에미아나 에스라 같은 사람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옛날에 비누하스는 말이죠. 그런 걸 보고 기가 막혀서 가가지고 그냥 그 두 남녀가 있는 그 방에 가가지고 그냥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휴 내 마음이 시원하다. 왜 돌이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아무리 해도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이상한 거는 뭐 수만 명씩 들어오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진짜 들을 건 안 들어요. 이 세대가 듣진 않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노아 때 갔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옛날 소돔 때처럼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부수고 부동산 아이고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이 됐지만 말이죠. 이게 지금 옛날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웨스텔에 나가보세요. 40%가 게이요, 게이. 거기는 여자 남자가 손붙잡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야. 여자끼리 손붙잡고 있고 남자끼리 손 이게 오히려 더 평범하죠? 내가 보니까 40%가 게이래. 당신 혹시 아니냐고 이렇게 자도 게이래. 참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그리고 스탄은 그냥 길거리에서 5만 민족이 다 와서 다 밟고 다니는데 지금 하늘의 별이 되죠. 여기 천사, 로스앤젤레스가 뭐죠? 천사의 도시 아닙니까? 할리우드 스타가 뭐예요? 별 아니에요. 다 밟히는 심판받은 별입니다. 거기 필리가 목사가 왜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필리게라 목사도 밟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 생에 자랑을 못 버려. 목사들이 자랑을 못 버려.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래. 그럼 뭘 자랑하려고 그래? 유명해 달라고 그래. 유명해 되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래. 칭찬받으려고 그래. 이거는 바리새인들 사도계의 성경이지. 이건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심판사가 있을 때 주님 1대1로 앉으시지 여러 번을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을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1대1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있을 때는 1대1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귀가 할 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말씀 안에 살을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또 교훈한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